막판 하겠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왕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순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군, 그 누구도. 코프로르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승냉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오. 자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질 같긴 한데 어차피 또 자치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이 100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버트야?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 것 같아. 거의 비비고 있어.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봐 맷,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전 담배를 건드려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오, 웬일로 뉴스. 안녕하십니까. 폭동의 현장 코란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길입니다.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 형이 타소니스에 살았습니다. 타소니스. 이건. 그렇군요. 네, 오늘 맹스크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UNN의 통신 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중상 모략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궁으로 돌아갔으며 어떤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 속 시원하구만. 아 잘못 눌렀어. 뭐지? 털을. 뭐야 이건. 오. 오. 대박.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오딘보다 구린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오딘만 들어줘. 아직 손볼 게 남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와 응용 모델도 개발할 생각이야.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원래 덩치가 크면 비싼 법이니까. 그래도 아 이후엔 쓸 일이 없어요? 배가 든든한데요. 해외 부분 병역은 무슨 뭐예요?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해병? 그냥 해병? 마린 메디? 막 코랄에서 발견한 기밀서리도 별것 아니군. 그냥 카스타나 궤도 정거장에 생체 무기 실험실이 어쩌고 하는 내용이던데
이 실험실은 좀 특별합니다. 파일에 따르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맹스커가 연구원들을 죽일 이유는 없지 않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군. 그래, 확인해보자고. 코랄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 오, 있어 보여. 그래서 이 1급 비밀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 톤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아.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어, 자야 되는데. 대장님, 시설 내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 있습니다. 신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저 전투기 멋있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 레이너라고. 짐 유진 레이너 아니었나요? 하, 입 다물어 맷. 자, 모두 뭔 개드립이지? 이해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개드립이네요.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 있군. 해체 폭약이 있으니 문제 없어. 굳이 하는데. 나왔습니다. 오.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이 시설은 출입 금지. 레이너? 멍청마! 널 체포한다! 오늘은 안 될 거야. 야,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나. 남았습니다.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뭘 클릭해? 말해보라고. 이걸 그냥 클릭하는 거군요. 알란군 놈들을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군. 부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제설 정함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반은 우리 거군. 안에 있는 놈들의 머릿수를 좀 줄여주겠지. 왼쪽! 안 줄잖아! 주네? 어, 별로 안 줄었어. 남합니다. 오른쪽 건 작동 못 시켜? 아, 뭐야. 자세히 말은 이번엔 뭐지? 공격을 내리서 출동 좀 어디 드러나 볼까? 작전은 뭐지? 무슨 일인가? 어디 드러나 볼까?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다음은 누구니? 작전은 뭐지? 아, 살려주세요.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종인데. 맷, 뭐야 이게? 포스 아니야? 분석해 줄 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프로토스 DNA가 둘 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프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 유튜브에 언젠가 올릴 거예요. 좋았어. 레이너란 놈을 1번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녹화 중? 이해요. 오. 좋아. 저그를 풀어. 뭐야? 나만 믿어.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해야 놈들이 못 나오게 해. 무슨 일인가? 아이고 박자 무쌍해라. 아 저거 저것도 뭐야 울트라잖아. 오이씨 오오오 오 불쌍해 죽었어.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 작전은 뭐지? 저놈들이 빠져나왔다. 이거 큰일 났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수리탄 말해보라고. 자 나가리 드러나볼까.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야 따라온 새끼들 왜 안 따라온 거야. 지금 세우자. 무슨 일인가? 풍선 이거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만 쓰면 끝이에요? 작전은 뭐지?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오.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아 실탄 던지다가 죽었어. 아! 아 수류탄 던지다가 아 빡쳐. 작동.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닭 울트라 아니야? 닭 울트라? 이야 아이 뒤로는 내가 여기 갈 수 있구나. 내가 저 울트라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어?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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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였어? 자세히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아씨, 울트라 세잖아.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작전은 뭐지? 자, 남자들 어디 들어가. 아, 한 마리 죽었네. 짜증나.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해보라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오 뭐야! 아 씨 뭐야 이거! 아니 왜! 아 잠깐 자동전화 되는 거 아니지? 형님 공이란
다양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맷. 다시 하겠습니다. 아, 저 스플릿이 범위가 안 닿을 줄 알았는데. 어이씨, 꽤 넓네. 아, 빡쳐. 아니, 빡. 특공대 나 말해보라고. 아씨. 어디 들어나 볼까?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안 믿어. 자, 남자는 무슨 일인가? 다음은 남자는 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어디 들어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자, 나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자, 어디 들어나 볼까? 말해보라고. 나갑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갑니다. 그래요. 저글링으로 합시다. 아니다. 광전사?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저 아, 광전사로 합시다. 자세히 말해 보라고. 작전은 뭐지? 무슨 일인가? 적당하구만. 아이, 완벽했어. 아이, 완벽해. 그림이네, 그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아.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먼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진 몰라도 일부러 한 게 틀림없습니다. 맷, 이것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한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뭐야? 완벽해. 뭐야?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불빛네. 자, 남자답게. 여기 뭐야? 어? 어디 들어나 볼까? 자, 남자답게 싸워도 돼요? 나만 믿어. 그러니까 뭔가 특능을 주는 건 줄 알았지. 출동 준비 완료. 무슨 일인가? 말해보라고. 안 싸워? 특공대 나가시. 자세히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잠깐, 뭐하는 소린데?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자,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나만 믿어. 자, 작전은 다 써리. 작전은 뭐지? 나쁘지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위에 문 쪽이요? 어디 어디? 나쁘지 않은데. 여기? 탱크 잡아야 되잖아요. 남자답게. 어디 들어나 볼까? 나만 믿어. 저거?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어, 잠깐만, 좀 큰데.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자세히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라. 나쁘지 않아. 남은 누구지?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 어디 들어나 볼까?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 이번엔 못 살겠어. 문제가 생겼군. 저쪽 구역엔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어군. 방금 연구소로 가라고요? 공성전차에 바이킹에. 잠깐만, 저건 일종의 전쟁 로봇인가? 이쪽에서 무기 없... 일단 뒤로. 아, 난 또! 난 이쪽으로... 내 일로 갔다가 절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문이 있다는 줄 알았지. 아, 저 착각했네, 착각했어. 속았네, 속았어.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어디 들어나 볼까? 특공대 나가신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공성전차에 바이킹에. 잠깐만, 저건 일종의 전쟁 로봇인가?
이쪽에서 무기 업그레이드를 선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나 본데. 대장갑. 무슨 일인가?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오! 어디 들어나 볼 무슨 일인가?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아닌데? 뭐지 이거? 아, 이거 쓰지도 못했네. 아 이거 아닌데. 오. 특공대 나가신다. 와! 남자답게 갑자기요. 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죽이는.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혼내줘. 나쁘지 않은데. 밀어붙여. 죽이는. 와! 아이 개어려워. 아 마리노로 저걸 어떻게 잡으라고. 아 이거 또 여기야?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자 남자답게 공대 나가시나. 아 뭐냐. 아 그냥 싸워 또 붙는 거. 아씨. 자, 다들 들었지?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했어. 나한테 말해보라. 무슨 일인가? 나만입니다. 말해보라. 무슨 일인가? 다들 들어가. 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나한테 말해보라. 아니 잠깐만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 얘들아. 작전은 뭐지? 이런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켜. 다시. 아 여기서 하면 되지. 좀 천천히. 자. 막쳐. 나쁜 작전은 뭐 다시.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해볼까. 먼저 공격을 하고 있어. 어 매직 죽을 뻔했어. 어 미쳐가지고 투탄도 이제 다 풀고 있는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만 어디 드러나볼까. 이거 저글링 한번 해볼까요? 아 저글링 근데 너무 약한데 이미지가.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장을 하라고요? 저장이 돼요? 어떻게 해요? 아 저장하기. 아 졸렬하게 저장하면서 깨. 아이 너무 졸렬한데. 뒤로. 못 깨냐 넌. 잘 깼잖아요. 잘 깨. 동일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딜러지 많이 남을까 무서워서 그렇지. 아이고 다 왔어 아까. 기어임마. 이곳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키우는 건 나중에 먹고.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 안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오!
야, 너 이때 좀 잘 따라와야지.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실험체를 대상으로. 아, 원래 이걸로 깨는 건가요? 애초 무슨 꿍꿍이지? 깼으면 됐지, 깼으면 됐지. 말해보라고. 밀어붙여.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자, 남자답게. 자세히 말해보라. 남았습니다. 말해보라고. 이걸 써야 되는구만.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오, 씨, 깜짝이야. 낙하한 맛을 보여주지. 저장? 알았어, 알았어. 나 저장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졸렬하지만. 아, 그렇지. 저쪽 구역엔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플라즈마? 오케이, 오케이. 바이킹에. 잠깐만, 저거. 플라즈마가 뭔데? 전쟁 로봇인가? 이쪽에서 네이팜? 무기 업그레이드 뭐야? 활성화 시킬 수 있나 본데. 플라즈마? 좋아, 해볼까? 아, 그냥 아 이걸 쓰지 말고. 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아, 됩니까 그게?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어린, 자세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작전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본 무슨 일인가? 이거 부수면 데미지 입어요? 밀어붙여.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죽이는 나만 믿어. 이 정도 못 비벼볼라나? 말해보라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 나만 믿어.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작전은 뭐?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자, 다들 들어. 작전은 뭐지? 이번엔 치료 순서. 능력을 내리시고. 어디 드러나볼? 자세히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볼?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로봇 아이도 쓰지 마요? 어디 드러나 볼까? 로봇 아이도 노노? 아, 저장. 아, 저장충.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남자답게. 자, 다들 들어. 자, 제발. 제발. 자, 남자답게. 기다리고 있었음. 어디가? 남은 누구니?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진짜 조세 분인데. 작전은 뭐지? 오! 이번엔 못 쓰겠지. 무슨 일인가? 작전은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볼까? 오오오! 오! 죽은 거 했어. 작전은 뭐지? 아, 힐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자세히 말해보라고. 아버지는 날 옳은 길로 인도하셨어. 아버지는 날 옳은 길로 인도하셨지. 노력은 하셨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야, 남자답게. 남자답게. 나만 믿어. 죽이는 어디 떠나볼까.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방에 뭔가 덩치 큰 게 있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뭘 보내드릴까요? 밸런스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 천재 사이버스타님. 천재. 저장. 저장해보고 안되면은 좀 바꿔가면서 하지 뭐. 일단 이걸로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네,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이번엔 못 쓰겠지. 어디 드러나볼까? 무슨 일인가? 작전은 뭐지? 만화책으로 갑시다. 특공대 나가신다. 로봇?
로봇 뭘로 갖고 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면 돼요? 일단 메딕이 만화를 채우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애들 상태가 안 좋아서. 자, 다들 들었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문 열고? 자, 오케이 오케이. 남자답게. 아, 회복 좋고요. 특공대 나가신다. 너만가. 들어나볼까? 나쁘지 않은데. 자세히 말해보라. 이번엔 확실하겠지. 대장감요?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다음은 누구니? 야, 너네 왜 왔어, 너네? 자, 남자답게. 아, 어차피 조용 되네. 아, 조절하게 조용 전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출동 준비 완료. 알았어, 빨리. 아무도 없잖아. 자세히 무슨 일? 로봇이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자, 어디? 이번 말해보라고. 자세히 말. 작전. 어디 드러나보라. 뭐야, 끝이야? 나 말해보라고. 자, 남자. 자, 애썼다. 네, 알겠습니다. 왼쪽이? 어허. 저기 전기 있었네. 어디 드러나볼까? 작전은 뭐? 기다리고 있어. 자세히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볼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브루탈리스크라. 자치령이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었군. 끔찍하게 생겨갖고선. 거대한 저그 괴물과 맞서기에 썩 좋은 데는 아닙니다만, 스테몬이 연구를 완료하려면 브루탈리스크 표본이 더 하면 이번엔 확실하겠지. 출동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어. 다음은 누구니?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출동 준비 완료. 거대한 저 이번엔 가봐라. 와, 개쎄다. 매직 다 지었어. 무기 다 썼어요. 어떡하죠? 저장 안 했는데? 특공대 나가신다. 대장님,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 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로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자세히 말해보라. 말해보라고. 히히히.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작정한 맛을 보여줘. 자, 남자답게. 특공대 능력. 무슨 일인가?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이거 루디야, 절대 한번 해보고 뭔지 보고 어떻게 죽나 한번 보고 합시다. 나쁘지 않은. 깰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말해보라. 부수면 되나? 자세히 말해보라. 나만 믿어. 남자는 뭐지? 자,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어디 드러나볼까?
보스 적응 혼종이 되살아납니다. 비상이다, 비상! 억제 장치가 망가졌다! 우린 다 죽고 말 거야! 뭔데? 아이 튀어!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남자답게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혼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길이 어디야? 아, 이리로 가는 거야? 아직 지도 모릅니다. 길이 어디예요? 아, 끝내주는군. 경고 고맙네. 모두 내 아까 온 길 그대로 돌아가야 돼? 이동!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아, 이 와중에 뭐 싸움을 하냐, 그래.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자, 아,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말해봐. 어디 떠나고. 다니고 있어. 자, 네 말해봐.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시간 균열 장치라 외계인 기술의 냄새가 나는데. 맹스크 녀석 겁없는 장난을 벌인. 어디? 자자 제군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저 걸림돌을 날려버려. 자 남자답게. 아 스티브 썼는데. 아 레이더랑 묶여 있었어. 특공대 나가신다. 오메. 나쁘지 않은데. 오메.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혼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금방 저걸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에... 자, 남자답게. 형님. 전쟁 로봇이다. 오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이동! 남은 무슨 일이고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말해보라고. 밀어붙인 학자는 실정은 있더라고. 말해보라고. 학자는 뭐지 어디 있더라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고. 진짜 로봇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 특공대 나가기 무슨 일이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단순한 맛을 보여주세요. 잠깐만 자동조장님? 야 뭐야 시간기간 저거 뭐야 거품이잖아. 얘들아 잘 있어. 죽어있다.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어디 떠나고 남은 누굴 공격을 했어. 이번엔 못 실어. 자세히 말해보라고. 어 죽이라. 아니 각자는 뭐지 무슨 일인가. 자 말해보라고. 어디 떠나고.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야 니네끼리 싸워라. 어디로 가야 돼? 남합니다.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니. 아, 뭐야 무슨 이건 말이야? 울트라 미니 울트라다. 남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남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뭐야 제기라.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대피하라. 수송기가 올랐다. 수송기라고. 여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군. 튀어. 아이 깔끔하고요. 아이 깔끔해요. 완벽해. 바로 떠나야 한다. 이륙. 맷, 들리나? 봐봐요, 저장 필요 없다니까요. 자치령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 아이 깔끔. 끝났네요.